보통 이런 고지대에서는 옥수수가 자라기 힘들기 때문에 이 콩처럼 다른 작물들을 심는다고 하는데요. 왈리스마 하와 샤와. 그 맛이 궁금하던 차에 아주머니가 권해주시니 맛을 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약간 비린 맛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고소해요. 참 수줍음이 많은 분들이시네요. 아쉽게도 노래는 안 하신다고 하니 저라도 흥을 내서 한 자락 뽑아봤습니다. 3년 만에 우차드 그라시아스입니다. 자신들의 고향인 띠띠까까를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풍족하진 않지만 이들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섬 곳곳에서 험준한 지형을 극복한 인디오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산비탈을 개간한 계단식 농지입니다. 맨 밑에 큰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작은 자갈과 모래, 흙을 깐 뒤 경작토를 일궈 물빠짐을 좋게 하는 원리죠. 이 안데스 산지의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계단식 농법인데요. 이 계단식 농법을 하기 위해서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날라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쌓아가면서 만들었는데 1500년 이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소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인력에 의해서 모든 돌이라든가 흙들을 다 날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계단식 경작지는 과거 꼬야족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데요.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은 의소라고 하는 손쟁기입니다.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손주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계단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바람의 흐름이 좋아져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도 늘어나고 그만큼 작물의 수확도 높일 수 있다는데요. 이 척박한 땅에서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가이드를 찾았더니 섬 주민은 모두가 가이드라네요. Pero muchos años había bastante pescado. Se pescábamos con el caño. Esta es una flor de nacional de Bolivia que representa como un símbolo patrio en Bolivia los colores. El rojo. 남미의 열정을 느끼게 해주는 붉은 빛깔. 이 꽃의 이름은 꽃곱이라고 한답니다. Flor blanco. 또 병원이 없는 이 섬에서 유용한 식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꼬아라는 이 약초입니다. 머리 아픈 데도 좋대. 머리. Cabeza para dolor de estómago. 제가 지금 hojita. 내가 지금 다해 다 다. Ya una hojita puede pechear. De profundo. 오, 진짜 멘트 향기가 나네요. 아, 좋다. 오, 진짜 막 그 폐 깊숙이 그냥 산소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네.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그렇지 않아도 고산병 증세 때문에 계속 머리가 아프던 차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진짜 멘트 향기가 나 좀. 그래도. 오, 좋다. 그런데 헤르만이 우리가 방송팀인 걸 알고 급히 집에 가더니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게 cambio. Totalmente diferente. Ahora está mejor. 헤르만은 옷만 바꿔 입은 게 아니라 안데스의 민속악기인 삼뽀냐와 깨냐도 챙겨왔습니다. 오랄레 pues. A ver.
Bueno, entonces. Sí, más arriba. Nos vemos. 어쨌든 동향이 생겨 든든한 마음입니다. 헤르만은 이곳 태양의 섬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저를 안내하겠다고 했는데요. 성스러운 곳에 닿는 일은 역시 멀고 험합니다. 한참 산피따를 오르다 보니 띠띠까까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곳에 태양의 신전 터가 나타납니다. La piedra ceremonial ritual, entonces esto nosotros utilizamos para como un factor de para hacer ceremonias, ofrendas. Esto pertenece a la cultura los Tiwanakotas. Tiwanako hablamos hace 1500 años, hace 5000 años están acá, ¿no? Están puestas acá. Entonces esto nosotros como aura ya utilizamos para punto principal, punto que tiene mucha energía. Es la fuerza. 흔히 이곳 태양의 섬은 잉카 문명이 남아있는 곳으로만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의 띠아오나코 문명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 역시 잉카와 마찬가지로 태양 내지 달을 숭배했고 대지와 여러 하늘의 신들을 위해 제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인근 페루의 쿠스코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잉카인들은 15세기에 이곳을 정복한 후 종교적으로 중요한 이곳에 자신들의 신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el Mancopa que mamá yo nos cuenta que nacieron en esta parte, lo que también han fundado el lago Titicaca con el nombre lago Titicaca. El Tite que significa un animal, un gato silvestre de carca de piedra, es como una puma de piedra que está lago Titicaca, nombre original que tiene. Cuando llegó la colonia, mal de pronunciación ya cambia con el nombre lago Titicaca, ¿no? Entonces acá está el de esa parte, ¿no? Acá está la boca, el ojo, el ojo, nariz, es la cara y puma que está, tiene una forma del lago Titicaca, ¿no? El lago Titicaca que está formado en esa parte. 푸마와 사람의 얼굴 모습을 닮은 성스러운 바위입니다. 콘돌은 하늘의 세계, 그다음 퓨마는 인간이 있는 지상의 세계, 그리고 뱀은 이 지하 세계,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표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러한 장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신으로서 순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카 사람들이든가 그 전에 있었던 띠아오나코 사람들은 이 퓨마를 잘 섬기고 이 퓨마를 숭상했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었고 사물들이 그렇게 생긴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생긴 사물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에 많은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런 걸 합니다. 잉카의 시조 만꼬깜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곳의 옆에는 잉카의 궁전 또는 칭카나라고 불리는 건축물 유적이 나타납니다. 미로라는 뜻을 가진 이 유적지는 섬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서 태양의 섬에 남아있는 가장 큰 규모로 잉카 유적지라 추정됩니다. 60여 개의 방들은 미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이 태양의 신전이었으리라는 가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문이 좁게 돼 있고 만약 여기에 지붕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두웠겠죠. 더군다나